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곧 윈도우 11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죠. 광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맥의 경우 OS 11 빅서를 내면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장비들과 호환이 잘 안 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물론 지금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 와중에 윈도우 11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음향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제품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호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험용 쥐가 되기 위해서 제 컴퓨터를 직접 다밀고 윈도우 11을 깔아봤습니다. 물론 베타 버전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 윈도우 11에 소개를 많이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윈도우 11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디자인적인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품들과 어느 정도 뭐 호환성이 되는지, 프로그램들과 호환이 되는지 음악적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뭔가를 지금 보여준다기보다는 호환성 테스트만 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지금 윈도우 11의 모습입니다. 맥 OS 11 아이콘들처럼 약간 스마트폰 아이콘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이 맥에 있는 그 넉처럼 왼쪽에 한 가 있고 중간에 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왼쪽으로 설정으로 바꿔줄 수 있죠.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설정 메뉴 뜨는 거는 뭐 예전과 동일하네요. 아, 그런데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한글 패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엄청 깊이 파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글로 된 네이트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다 깨져 있죠. 아, 물론 프로그램은 잘 되는데 몇몇 군데에서 한글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네이트온 친구들 이름도 다 물음표로 뜨고요. 물론 이건 제 지인들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설정들은 다 윈도우 10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조금 더 깔끔해졌다 정도? 배경화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치 관리자입니다.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보기 메뉴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종류별, 연결별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이번에 드라이버별로 볼 수 있는 보기 메뉴가 생겼네요. 저희 보시면 장치별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장치별 드라이버 보면은 이렇게 인프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파일을. 이건 솔직히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에요. 왜냐면 드라이버 문제 발생했을 때 인프 파일까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잘 했네요. 그리고 뭐 위젯 보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알림 보기 같은 경우 는 뭐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한 부분은 제가 그림판에서 실망했어요. 솔직히 그림판에서 저는 이제 투명색을 입혀가지고 PNG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내심하고 있었는데 전혀 바뀐 게 없네요. 윈도우 3.1 때부터 그대로 개선돼서 오네요. 실망입니다. 그럼 음악적인 테스트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우선 제가 테스트해본 브랜드들은 RME, Focusrite, Audient, M-Audio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DAW 인 이제 뭐 에이블턴 라이브나 큐베이스, 프로툴즈까지는 제가 다 테스트해봤어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뭐 포커스라이트는 스칼렛이든 클라렛이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뭐 어차피 포커스라이트도 드라이버를 좀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녹음이나 루프백 이런 거 다 테스트해봤는데 별 문제 없이 잘 됐어요. 오디언트 경우도 큰 문제 없이 잘 설치됐어요. 뭐 에보하고 ID 마크2 시리즈들을 이제 테스트했었는데 뭐 무난하게 다 잘 됩니다. M-Audio도 테스트해보니까 다 잘 됐고요. 그리고 RME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포커스라이트도 잘 되고 오디언트도 잘 되고 하는 걸 보고 별 걱정은 안 했어요. 뭐 드라이버의 황제니까요. 뭐 의심이 여지조차 없죠. 그래서 테스트해본 건 디지페이스랑 베이비페이스 그리고 AD2 시리즈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ADAS로 봤던 녹음을 봤던 뭘 하든 다 잘 됩니다. 일단 하드웨어들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붙는 것 같아요. 윈도우 11이 옛날 드라이버도 다 잘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맥 OS 11이나 아니면 M1 칩 같은 경우는 뭐 그들만의 드라이버가 필요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윈도우 10 드라이버들 그대로 다 잘 붙습니다. 이번에는 DAW들이 잘 돌아가는지 해볼게요. 우선 큐베이스입니다. 뭐 일단 잘 열립니다. 다행히 넥서스 불러와 보고 드라이버 바꿔보고 해도 네, 거의 1시간 동안 뭐 녹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한 번도 뭐 갑자기 프로그램이 다 끼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CPU가 버벅거린다던가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한 15트랙 정도로 가상악기를 해서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큐베이스가
잘 된다는 건 이 라이센스도 당연히 잘 인식이 된다는 거겠죠. 프로툴스도 제가 대략 1시간 정도 뭐 녹음해보고 그 다음에 뭐 오디오 편집, 믹싱 이런 거 간단하게 내장 이펙터들로 좀 해봤는데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에블루톤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없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들 막 바꿔가면서 써보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윈도우 자체의 사운드 드라이버를 한번 써봤는데 그것도 전혀 개선되진 않았네요. 전 그래도 코어 오디오처럼 어느 정도까지 아시오 프로를 안 써더라도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똑같이 버벅거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 출시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그쪽에서도 다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윈도우 11이 돌아가는 컴퓨터 하면서 막 지금 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바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막 큰 이슈가 그렇게 막 생길 것 같진 않아요. 맥OS 11 진짜 초 비상사태였죠. 업계에선 진짜 스트레스 덩어리였고요. 뭐 아무것도 안 붙으니까. 아무튼 저도 좀 더 써봐야죠. 혹시나 음악 장비 중에서 뭔가 얻어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옛날부터 속썩이던 윈도우즈는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맥이 자꾸 OS 업데이트 쓸데없이 계속하면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면서도 저는 사실 모든 걸 다 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윈도우즈가 됐던 맥이 됐던 음악이나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전부 스트레스 안 받도록 계속 안정적으로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